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이노에서 제가 앞면, 뒷면 설명을 드리면서 또 솔리드 개념을 말씀드렸거든요. 스케치업에도 역시 이제 앞면, 뒷면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솔리드라는 개념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라이노는 넙스를 기반으로 한 방식이라면 이제 스케치업은 폴리곤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넙스 방식에 비해서 폴리곤 방식은 정교한 느낌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정교한 느낌이 많이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원으로 된 얘네들은 이게 각이져 있죠. 네, 각이져 있고 여기 있는 요런 그 점들 이걸 다 버텍스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폴리곤 방식에서는 네 이제 기본적인 그 곡선의 개념은 없음 곡선은 없습니다. 곡선의 곡선은 없다는 뜻은 모든 게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메쉬 폴리곤 이 방식의 그 스케치업 대표적인 이제 툴인 스케치업 그다음에 이제 맥스 뭐 이런 게 있고요. 넙스 방식에는 뭐 라이노나 뭐 이제 그 기타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설계한다거나 또는 기구를 설계해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때는 사실 라이노라던가 예, 제품을 설계하는 뭐 솔리드웍스나 뭐 유지나 네, 유니그래픽스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거나 뭐 카티아나 뭐 이런 이제 설계 툴을 쓰죠. 대우 고가의 장비고요. 네, 뭐 자동차나 뭐 선박, 비행기,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툴이죠. 그런 데 비해서 이 스케치업이라던가 맥스라던가 이 메쉬랑 폴리곤을 다루는 툴들은 공간을 디자인한다던가 네. 뭐 가구를 뭐 디자인을 한다던가 작게는 가구 뭐 크게는 이제 건물 건축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한 지역을 모델링을 한다던가 어떤 그런 스케일로 사용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위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렌더링을 말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뭐 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정교한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서 일단은 3D 프린터에 스케치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좀 별개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스케치업은 사실 3D 프린터에 아주 적합한 툴은 아닐 수 있다라고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스케치업이 가지는 모델링이 아주 쉽다는 그런 장점 그걸 같이 포함을 한다고 한다면 역시 스케치업도 3D 프린터로 사용하기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툴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3D 프린터로 넘기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고 솔리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케치업에서 솔리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결론은 일단 답을 못 찾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간단한 답은 이제 해결책들은 찾았고요. 다만 이제 좀 지금 이제 요 형태에서 보여지는 솔리드 데이터를 못 만드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좀 해결이 덜돼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좀 차분히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우선 스케치업에서도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여기 사각형으로 면을 만들면 앞면은 흰색이고요. 뒷면은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설정을 윈도우에 있는 스타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스타일에서 에디트에 가 보시면 현재 내가 설정하고 있는 그 3D 프린팅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스타일도 마찬가지인데 흰색면 이건 이제 뒷면을 말하는 건데 뒤집힌 면 파란 면을 말하는 겁니다.
라이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파란 면이 보이는 건 잘못된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안 된다는 거고요. 얘도 네 지금 틀렸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백 컬러가 네, 조금 이제 흐릿한 네, 파란색이라고 돼 있는데 앞면은 흰색이고요. 그러니까 흰색 면은 그 오른 면 네. 얘는 예, 뭐 트루 면이라고 하면 얘는 폴스 면이겠죠? 뒤집힌 면. 그래서 이제 요 에디트에서 요거 면을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뭐이 설정을 이제 바꾸면 이제 색깔이 예, 바뀌겠죠? 네. 그래서 요거 설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네, 아니 이걸 다시 선택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면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네, 입체로 만들었을 때, 네, 입체로 만들었을 때, 네, 스케치업에서는 이거 자체를 이제 솔리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확하게 솔리드로 만들어 주시려면 이제 웨이크 그룹을 해서 솔리드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솔리드고요. 이 솔리드가 되면 네,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겹쳐놓고 서로 더하고 빼고 작업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네, 여기 선택 먼저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하고 그다음에 마우스 클릭 솔리드 툴즈가 활성화돼 있어요. 이 솔리드 툴즈에서 서브트랙트를 실행해주면 이렇게 빠지는 형태 라이노에서 부을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능을 한다는 거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지금 솔리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좀 전에 네 이거 지금 요거랑 비슷한데 자 이런 형태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엔티티 인포메이션 창 제가 이제 미리 열어놨는데 이 창을 열어보면 제가 선택을 한 것이 솔리드면 솔리드 그룹이라고 뜨고요.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룹이라고만 뜹니다. 예, 솔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솔리드가 아니에요. 그룹이라고만 떠요. 예, 그룹이라고 두고 얘도 솔리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솔리드인 것과 솔리드가 아닌 것을 엔티티 인포메이션 창에서 미리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네, 지금 솔리드죠. 얘도 하나씩 원인데 다 솔리드예요. 이런 것들도 엔티티 인포메이션 창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솔리드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솔리드 툴즈에서 보듯이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겹쳐놓고 하나를 이렇게 뺄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덩어리에서 한 덩어리가 이제 빠질 거예요. 잘못 나왔네요. 이런 오류. 네,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스케치업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교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런 좀 오류가 예,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네, 2번 빠지는 형태. 아이고, 네. 자, 지금 보시면 네, 스케치업에서 이런 오류들을 네,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이제 이건 솔리드가 아니에요. 보시면 바로 그룹이 솔리드가 아닌 그룹 것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은 상당히 오류가 많은데 이런 데이터를 이제 3D 프린터로 가져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제 일단은 말씀드리고 자, 다음 진행을 좀 일단은 좀 설명을 쭉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얘는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사각형 그다음에 푸시로 위로 올리고 메이크 그룹까지 진행을 했어요. 솔리드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이라고 나오죠. 솔리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솔리드가 왜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저만 알아요. 왜냐면 너무 작아서 확인하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제가 미세하게 구멍을 내놨거든요. 네, 이렇게 미세한 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예, 솔리드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 솔리드를 해결하려면 이 미세한 구멍을 찾아서 미세한 구멍을 찾아서 여기다가 네, 스케치업에서 이제 모델링해서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려서 네, 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네, 여기 이제 라인까지 지워주시면 네, 물론 뭐저 라인을 지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네, 이제 예, 솔리드라고 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대로 다시 놓겠습니다. 좀 다른 설명을 해드리려고. 자, 그리고 이제 얘도 네, 얘도
조금 정신없게 제가 화면을 돌리고 있는데 얘도 솔리드가 아닙니다. 이유는 확인을 해볼 텐데 자 면을 위쪽을 지워봤더니 안쪽에 찌꺼기 같은 면이 하나 더 있죠. 이런 면이 있으면 이제 솔리드가 안 돼요. 안쪽에 저런 면이 있으면 네, 그래서 저런 면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면을 제거해 줘야겠죠. 얘도 이제 제거를 해주면 솔리드가 될 건데 그건 이따가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얘도 솔리드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냐면 얘도 면이 있는데 이렇게 안쪽에 이런 면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면 네, 사각형을 만드시고요. 우리가 벽 같은 거 많이 만들 때 이렇게 쓰는데 쭉 하다가 네,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추가로 면을 돌출시키고 또 이쪽으로 쭉 빼면 이제 벽 같은 거 만들 때 이게 좀 유용하거든요. 이게 또 밑에다가 도면을 놓고 하면 더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네, 컨트롤 키 누르고 면을 익스트루드 했을 때이 과정에서 이런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네, 솔리드가 되지 않았던 거고 얘도 솔리드가 아닌데 얘는 솔리드인데 면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면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면을 리버스 페이스로 면을 뒤집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솔리드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스케치업이 좀 보정을 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면이 뒤집혔기 때문에 솔리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얘도 원래대로 가져다 놓고요. 자, 우리가 3D 프린터 데이터를 만들 때 계단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요거 계단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제 솔리드로 만드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 벽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자, 이 부분에 사실은 오류가 좀 있는데 이걸 솔리드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과정까지 한번 좀그 출력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원을 제가 아까 미리 보여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뺐더니 아주 오류가 많이 났죠. 이 오류가 많이 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네 먼저 굴을 일단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조금 어렵지만 네, 스케치업 뭐 루비 중에 이렇게 구나 원기둥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루비가 있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걸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만드는데요. 자 이제 만드는 내용은 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자 메이크 그룹을 해주시고 자 메이크 그룹을 해주시고 제가 얘를 이제 이게 되게 좀 스케치업에서 설명하면은 참뭐 이런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얘가요. 자, 얘를 메이크 그룹을 일단 해서 제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요렇게 했을 때이두 개를, 그 솔리드 툴즈를 쓸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얘하고 선택하고, 서브 트랙 툴 누르면, 실패를 해요. 자꾸 실패를 하고, 살짝 이렇게 바꿨는데, 위치도 바꾸고 해도 아마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건 실패를 안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기 보면 오류가 보이시죠? 네, 이런 보류들이 보여요. 아까도 얘가 오류가 났는데 이 오류의 원인은 스케치업이 그냥 단순히 좀 모자란 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톨러런스 수치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정밀하게 계산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수치죠.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뭐 3D 프린터를 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얘가 얼만큼 정밀하게 계산해 주느냐는 톨러런스 수치, 그러니까 정밀함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얘가 되게 작은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얘는 막 도시를 다루고 건물 건축을 다루는
뭐 작아봐야 가구를 다루는데 그런 정도 스케일의 수출에서는 아주 미세한 뭐 0.01 단위라던가 이런 단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하로 나눠지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울린이라는 개념은 이게 어떤 연산인데 뭐냐면 이 겹쳐진 이 교차되는 부분을 서로 교차되는 부분을 나누고 자르는 그런 어떤 연산인데 이 연산을 할때 너무 작은 숫자들이 나오면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스케일 버튼을 눌러서 제가 100배를 키우겠습니다. 예, 100배 또는 1000배 키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100배를 키운 다음에 얘를 제가 솔리드 툴즈를 여기서 그냥 써볼게요.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연산을 하고 또 솔리드로 표현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3D 프린트를 하시려고 여기서 작게 만드시다 보면 이런 라운드진 형태들에서는 솔리드 개미가 잘안 생성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도.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작업은요. 실제 스케일대로 꼭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니, 그 건축이라면 실제 스케일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100배 정도 키운 상태의 스케일로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원래 스케일로 돌려놓는 100분의 1이죠. 다시 이제 100분의 1로 돌리는 건 얘를 다 선택해서 다시 스케일 버튼 누르고 0.01을 입력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스케일로 다시 0.01 이렇게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컨트롤 Z로 다시 원상 복귀를 해놨고 아까 지금 얘가 지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얘가 문제가 있었는데 쟤를 문제를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다시 만들 건데 이번에는 사이드 개수를 자 S 사이드 개수를 사이드 개수를 48개 하고 S 눌러서 엔터 클릭하고요. 네, 다시 이거 안쪽 화면을 지워주고 센터점에서 90도로 세워주고요. 라인 팔로우 미 면.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를 리버스 페이스 먼저 해주고 파란면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메이크 그룹을 해주시고 자, 얘를요. 네, 역시 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까 분명히 똑같이 얘가 지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디테일이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하고 얘하고 네, 이렇게 네. 자, 빠졌는데 솔리드 그룹 다시 표시되죠. 그러니까 아까는 실패했는데 지금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스케일 문제가 있다는 거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솔리드 모델링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오류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간단한 형태면 찾기가 쉬워요. 제가 이제 스타일에서 엑스레이 스타일로 해줬을 때 이런 오류들 뭐 이런 오류들이 간단한 박스면은 뭐 구팅이 다 찾아보면 되니까 쉬운데 이제 아주 복잡한 형태들이나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루비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뭐냐면 제가 좀 버튼을 좀 작게 해놨는데, 네, 뭐냐면, 얘가 솔리드 인스펙터라는 네, 루비예요. 솔리드 인스펙터. 이 솔리드 인스펙터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나 스케치 유케이션, 스케치 유에이션인가요? 유케이션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 인스펙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 인스펙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자, 서페이스의 보더의 경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고, 빨간색 표시가 돼요. 이제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돼요. 그래서 fix all 하면, 네,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할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찾아주기만 하고, 여기는 찾아주지만 막 메꾸지 못하는 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네, 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네,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뜨는 거죠. 그렇고요. 또 다른 루비 하나가 있는데, 예, 그 루비는, 네, 지금 이제 해서 제가 마우스 클릭해 보면, 예, Fix It 101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예, 스케치 캐시나 스케 그 3D 웨어 익스텐션 웨어스에 가시면 설치할 수 있고요. Fix It 101. 네,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면 얘는 자동으로 지워져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페이스를 멀지했다. 그다음에 하나의 엣지를 네, 리무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바로 솔리드로 만들어줍니다. 자, 서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자, 얘도 다시 얘를 눌러보면 네, 빨간색 표시되죠? 네, 얘가 문제가 있다. Fix it 할래? 네네네. 예, Fix all 하면은 네, 뭐라고 나오면서 안 된다고 그러죠? 얘는 찾아주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클릭해서 Fix it으로 하면 네, 또안 되네요.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얘는 직접 지워주는 방법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들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 완벽하지는 않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찾아주는 것들과 안 되면 직접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까요? 네, 얘 보면은 네, 픽스 할수 있다고 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클릭해주면 지워줍니다. 그래서 없어지죠 바로. 그러면 얘는 또 선택해 보시면 솔리드가 되고요. 자, 얘는 이제 면이 뒤집힌 애였었는데 면이 뒤집힌 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얘도 그냥 픽스 할수 있냐? 리버스 페이스 하나를 리버스 페이스 한 다음에 면 뒤집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얘가 솔리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솔리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요. 예, 보더 경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픽스를 하면 고쳐졌고요. 고쳐졌고 나머지는 네, 안 된대요. 네,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해주냐 되냐면 라인을 직접 이렇게 해서 네, 안에 들어가서 해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면을 채워서 솔리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또 이거를 다 선택해서 네, 경계들을 확인해 가면서 네, 여기서 또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네, 뭐 이거는 다른 뭐 라이노든 뭐 이런 툴들도 이그 솔리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면 터지는 거는 이렇게 원초적으로 정리하는 것들 말고는 네,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 이거 뭐 다시 모델링을 하거나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냥 시간을 들여서 내가 고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면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솔리드 개수가 하나씩 줄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얘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마우스 클릭해서 픽스잇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했더니 예, 몇 개는 좀또 찾아서 지워주네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아직도 그 솔리드는 아니네요. 그래서 다시 눌러보면 얘가 보여주는 건 네, 간단하지 않은 부분들은 예, 아직은 정리를 못했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네, 직접 네, 만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루비 설치와 루비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이제 카페에서 이제 자료를 그 찾아보시면 되고요. 루비 설치하는 방법이라던가 찾아서 설치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네, 다른 영상으로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이건. 그죠? 그래도 끈기 있게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대단한 무슨 어떤 테크닉들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믿지만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판단되면 예 그냥 이렇게라도 해결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치는 거는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애초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고 100배를 키워서 하는 게 사실은 답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이제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걸로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얘는 또 찾긴 찾는데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고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솔리드 인스펙터에서 못 고치는 이런 형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사실 솔리드로 만들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솔리드 툴즈를 되게 여러 번 사용했는데 제가 여러 번 사용했는데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형태를 만들 거면 라이노에서 하시는 게 좋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들어가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솔리드로 찾아보면 네, 여기에 지금 면들이 이렇게 다 있다는 거죠. 얘는 바로 고칠 수가 있네요. 믹스 해주시면 네, 얘는 나와 보시면 얘는 솔리드 네, 바로 되고요. 뭐 얘도 마우스 클릭해서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랑 똑같은데 픽스 네, 101 해주면 네, 여기에는 옆에 있는 면까지 라인까지 다 지워주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쉽게 솔리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얘 역시 네, 이걸 눌러서 찾아보면 여기에 면이 추가되어 있대네요. 그래서 픽스를 해주시면 네,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 데이터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너무 작죠? 그래서 얘를 다 선택하시고 S 스케일 버튼 누른 다음에 대각선 예, 클릭해 주시고 0.01 해주면 이제 100분의 1로 작아지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여기다 갖다 놓고 네, 스케치업이 좋은 툴임에도 불구하고 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잘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 이런 게좀 많아요. 그래서 스케치업을 하고 나면 정말 좋은데 처음에 이제 스케치업 하시는 분들, 다른 툴들을 써본 분들은 아, 이게 무슨 툴이 이렇게 좀 투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래도 스케치업이 다른 3D 툴들에 비해서 매우 유저를 고려한 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써보시면 압니다. 자,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쭉 넣어주시고 이걸 이제 슬라이싱에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저는 얘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오류가 분명히 있다고 오류가 있어서 솔리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큐라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큐라에 막 넣어봤는데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도대체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해서 레이어를 한층 한층 내려가 보면서 한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를 한번 찾아보는데 지금 쭉 내려가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인데 한번 이제 큐라가 되게 좋은 툴이잖아요. 지난 라이노에서 봤듯이 문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큐라를 한번 쭉 내려볼 거고 쭉 내려봤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게 오류가 생기면 막 여기서 경로가 갑자기 막 꼬여가지고 이런 거못못 그리고 막 이상해져요. 스키 슬라이스에서 잠깐 봤듯이 지금 제 느낌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대로 잘 출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얘는 여기서 문제겠는데 네, 여기 지금 서포터가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데요. 네, 서포터가 없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서 다시 네,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솔리드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 스케치업에서 이제 솔리드 관련된 내용을 좀 네, 지금까지 해봤는데요. 한 30분 정도 네, 역시 뭐또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긴 했는데 네, 말씀드렸고요. 아, 마지막으로 네,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네,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가 지금 안쪽에 내부에 아까 잠깐 보셨지만 안쪽에 내부에 하나의 면이 더 있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계란 있잖아요. 달걀에 노른자만 빠졌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흰색 그 흰자잖아요. 이게 안에 노른자가 이 흰색의 노른자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흰색 이걸 자르면은 안에가 비어 있겠죠? 네, 그래서 비어 있는데 자, 비어 있는데 제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잘라볼 건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박스를 큰 거로 겹쳐놓고, 얘도 솔리드고, 네, 얘도 솔리드인데, 자, 보세요.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하고, 솔리드 툴즈, 네, 서브트랙트. 네, 요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안에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안쪽에 있는 게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는 게 맞겠죠? 그죠? 왜냐면 예, 이 면을 지우고 보시면 지금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흰색이고 안쪽에 있는 건 이렇게 파란색이고, 얘가 면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제가 리버스 페이스가 돼 있고, 얘가 다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한 번에 이제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솔리드가 아니에요. 자, 솔리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면이 안쪽에서 뒤집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 덩어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면이 뒤집혀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인데 얘는 물론 이제 얘는 보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얘는 안쪽에 있는 이 면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한 이두 덩어리가 같이 겹쳐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렇게 리버스 페이스로 되어 있어서 안쪽 방향을 향해야 이쪽이 비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이 공간 안쪽이 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건데, 이렇게 돼야 얘가 예,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왜 솔리드가 또 아니지? 자, 어쨌든 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이 개념은 스케치업이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정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예,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예, 설명드린 부분은 제 스케치업에서의 솔리드 예,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련 파일은 제가 예, 올려놓을 거고요. 올려놓으면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